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. 날 잃어버리지 마. 지난 2016년 4월 23일 우리들의 첫 만남을 모두들 기억하시나요? 올해 4월 달에 대만 팬분들과 함께 팬미팅으로 대만에 찾아왔었는데요. 대만 팬분들과 제가 팬미팅을 처음으로, 그러니까 아예 해외 팬미팅 자체가 대만이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대만에게, 대만 팬분들께 뭔가 더 정이 많이 가기도 하고요. 제게도 참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. 이번에도 그 소중한 추억을 여러분들과 만들고 싶습니다.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클로스 유랑 저희 첫 팬미팅이었습니다. 여기 기구 보이시죠? 저기 옆에 기구 보이시죠? 일단 그때 처음으로 노래도 부르고 팬분들을 따라 불러주시고 마지막에 작은 행운이라는 노래를 피아노로 쳤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불러주셨는데 너무 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. 사실 제가 대만에서 활동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. 한국말로 팝 써서 선물도 보내주시고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잊지 못할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제가 함께 오랫도록 남아있습니다. Why? This is what? 여러분께 팬미팅도 생각했길 안녕하세요, 고금입니다. 생애 첫 해외 팬미팅을 했던 대만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.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 지 9개월이 지난 오늘 그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? 저는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이영우로서 최선을 다하며 보냈습니다. 쉽지 않았던 시간을 보내며 위로와 응원이 필요할 때 대만 팬분들께서 함께 불러주신 작은 행운 영상을 보며 힘을 얻곤 했어요. 몇 번을 봐도 언제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좋았습니다.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응원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행운인 것 같아요.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멋진 배우,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. 변함없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웃음과 감동, 위로와 행복을 전하는 일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의 청춘과 함께 해주셔서 항상 여러분의 삶에 감사한 일들만 가길 소망합니다. 축복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영상도 진짜 궁금해요. 오늘 함께 오늘 팬미팅을 진행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우리 MC님 한 번만 찍어주세요. 好好欣赏你
감사합니다.